자, 그러면 탄핵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탄핵 절차는 법사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본회의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사위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죠? 법사위를 통해서 가면은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인데, 국민의힘 사람인데, 그러면은 김도읍이 방에 놓고 하면은 제대로 법사위를 통해서 탄핵 절차로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별명은 누구죠? 누구 별명이죠? 예. 재밌는 별명들이 많네요. 네. 자,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본회의로 금방 가버리면은 하루 이틀 기사 나오고 끝나버려요. 근데 법사위로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싸움이 붙잖아요. 그리고 논쟁이 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론들이 알아서 파헤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법사위에서 싸움이 되면은 언론들이 알아서 파헤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슈가 증폭되고 커집니다. 또 제보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정섭 씨의 이 사건들도 정말 측근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카카오톡 내용이 사진으로 찍혀서 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최측근에서 제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슈가 되면은 다른 제보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검사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들,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요. 특혜, 특권, 그 다음에 반칙 수없이 해왔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제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섭 건은 바로 본회의로 가서 하루 이틀 만에 탄핵시켜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법사위로 가가지고 논쟁을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도부 쪽에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구지검에 근무할 때 윤석열과 아마 친분관계가 쌓인 걸로 그렇게 짐작이 들고요.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의 경제공정부가 공정거래부인가를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대기업 수사하는 자리예요. 대한민국 검찰에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요직 중에 요직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변호사 개업하면은 대기업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수임료가 일반 아까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잡범들 상대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만큼 이 사람도 윤의 측근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짐작이 됩니다. 처갓집 골프장 의혹이 이 정도가 있었다면은 대기업을 상대하는 경제부처에 있으면서 한번 짐작이 갑니다. 어떻게 살아왔을 건지. 예, 대한민국에 검사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특권과 반칙을 통해서 개인의 치부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섭은 탄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